자, 이제 미국 마감 상황 등등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주미의 이한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죠? 지난주에는 일정이 좀안 맞아요. 저희 수능 때문에. 시험 보는 날이었잖아요. 아, 수능과 맞아요. 저랑 아, 좀안 맞아요. 안 오셨죠. 네. 그래서 어쩐지 지난주에 안 뵌 것 같은 느낌 자꾸. 네. 지금 왜 안 오셨냐고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네. 정부가. 한 주라도 안 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빼놓지 말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동안 워낙 주시장이 숨가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저께만 하더라도,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저께 새벽만 하더라도 3대 지수 플러스 러셀 2000까지 그냥 주시라고 써 있는 거 웬만한 것들이 다 최고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약간의 쉽게 해서 차익 실현? 라고도 할 수도 있죠. 물론 주식을 고점에서 사신 분은 약간은 또 약간은 속상하겠지만 한국말 영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 과정 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술주들이 제법 많이 떨어졌고 특히 오늘 나스닥은 2%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고점은 오늘 상중 초반은 다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하락폭은 이 수치보다 조금 더 컸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길게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관련해서는 트로이스트 증권의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가 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냥 심플하고 한마디로 설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주가 급반등 위에 물량의 자연스러운 흐름? 라고 이야기 되겠고 이제 물론 이제 각가지 이제 이유를 댈 수는 있죠. 앞서도 우리 세 가지 뉴스 중에 하나에 나왔던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부양책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될듯될듯 하면서 하원에서 되고 상원에서 가서도 잘 안 되고 공화당 상원끼리 만나도 안 됐는데 또 공화당 안에서도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래서 물론 되겠지만 현재 진행형이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최종 소위 우리를 보면 도장을 안 찍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큰 틀에서 보면 기술주들 대표적인 것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역시 애플이 오늘 한 2% 정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오고 좀 받침은 든든한 뒷목이 됐는데 오늘 애플이 한 2%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5% 떨어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5G 관련해서 소위 그 반도체 칩들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물론 거기에 뉴스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부가 공장 하나가 전기가 잠깐 나갔었다. 뉴스 다 들으셨고 네. 여기서도 뉴스가 방송하시고 전문가분들 얘기하셨을 텐데 그래서 아주 잘 나갔던 오늘도 물론 사상 최고가 갔다가 오늘 이게 한 3%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는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어저께까지도 아주 잘 나가는 사상 최고 오늘도 괜찮았거든요. 예. 어저께는 이제 앞선 뉴스는 하셨지만 소위 그 우리로 보면 유상 증자 그게 5조 5천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네. 의미 큰 건 않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사상 최고가 났고 오늘도 괜찮았으나 오늘 훅 떨어졌어요. 그게 보면 어저께만 하더라도 진 몬스터란 또 이 업계 또 잘 나가는 분이 하나 있는데 네. 소위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변모했고 그 전에는 8년 연속 애플에 대한 최고 베스트 애널을 뽑혔던 분인데 3년 후에 보면 장기적으로 $2,5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상대 분위기를 쏘 테슬라라? 예. 지금 $600인데? 네. 그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우리 증권업종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증권사, 셀 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바이 사이드로 간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2,500까지 본다는 건데 오늘도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뉴스 같은 얘기죠. 극과 극인데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은 2015년 2월부터 계속해서 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지금 거기 목표 주가가 뭐 $60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린 게 $80인데 $80 많이 오늘 올려서 좀 크게 올렸어요. $90로 지금 테슬라 $600인데 네, $90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면 마이너스 86%거든요. 네. 아 근데 저기 이 교수님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지금 주가가 네네. 예를 들면 600 몇십 달러예요. 네네.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주식의 그 목표 주가 네네. 자기가 분석한 결과가 $70야. 네네. 근데 리바이스해서 $80로 올려요. 네네.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의 나름대로의 밸류에이션 갖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 얘기는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보면 네. 제 피모건보다 뭐 도울 수 있겠냐. 자기 회사를 갖고 그냥 쉽게 비교한 건데 네. 네. 그만큼 지금 너무 과대평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 아까 그 질문에 제가 아주 정확한 답을 하나 그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대표님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2015년에 오늘 그 자료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에 네. 이 사람도 대단한 분이죠. 저희보다 연봉이 뭐 몇백만 불 받는 사람들인데 네. 이분이 2015년에 이미 5년 전에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주당 이익에 전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2021년을 예상했던 주당 이익이 4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4달러, 그 4달러가 주당이 지금을 바꾸면 4달러인데 네. 지금 월가 예측이 언제,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에 주당 이익이 대충? 어, 테슬라요? 컨센서스가 3.8달러입니다. 3.8달러. 아, 4달러야 못 미치네요? 못 미치는데 거의 똑같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5년 전에 맞췄네. 맞췄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무슨, 주가는 1400%가 올랐거든, 1500%. 네. 주가는 틀렸지만 그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대한 월가의 숫자 자체, 넘버 자체는 비슷하다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의 상승만 보는 거죠. 거죠.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보는 거죠. 아. 이분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네. 지금 예를 들어 1000달러 보는 사람, 2500달러는 라는 그게 아니라 먼 훗날을 보고 경쟁이 없다, 있다 뭐 그런 측면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인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에 레포트 찾아보니까 4달러요. 어. 월가 평균이 3.8달러. 이 추정은 정확히 맞췄는데. 예, 네, 밸류에이션이 다를 뿐이다. 라는 거. 예, 말씀드렸고요. 잠깐, 이해되셨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은 이제, 코로나 상황은 지금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잠깐 수치 한번 확인해드리면 지금 22만 명이 다시 찍혔거든요. 22만 명 하루 확진자가. 네. 그럼 이제 최근 4일 동안은 100만 명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지금까지 1500만 명이 확진자였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거가 되겠고요. 어저께 혹시 뉴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경고의 목소리고 소셜 디스턴싱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죠. 문제지라고 분명히 전제를 깔았지만 게이츠 재단에서 그러니까 빌 게이츠랑 그 멜린다 게이츠가 부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만든 재단에서 한 연구의사에서 조사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너희들이 지금도 소셜 디스턴싱 안 쓰면 1월 20일 날 하루에 100만 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했거든요. 하루에 100만 명이요. 빌 게이츠 재산에서.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여전히 현실과 지금 미래를 보는 장밋빛 전망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네. 지금 주식은 분명히 좋고 저도 내년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기대감이고 지금 이런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해갖고 확신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네. 주가는 상당히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시점은 네. 전체가 똑같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가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이 많이 컸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그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헐레벌떡 뛰어왔거든요. 이거 마지막까지 집계를 하려고요. 오늘 기술주 하락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 JP모건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JP모건은 내년을 제일 좋게 보는 IB입니다. 내년에 S&P 목표치가 거의 4,6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3,700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제일 좋게 보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4,200, 300인데도 4,500, 600은 상당히 좋게 보는 거예요. 네, 30% 가까이 오른다. 예, 상당히 좋게 보는 거고 이분들의 얘기는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고 내년에도 여전히 자금이 여전히 채권이나 그런 그 MF를 갖던 돈이 더 들어올 돈이 한 2조 달러 남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탐리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마찬가지, 뭐 골드만삭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기술주나 성장주에 올인돼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가 됐건 가치주 교과서적으로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은행, 소재, 에너지, 임의소비 이런 쪽을 좀 보시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네. 차에. 오늘 물론 그런 애널리스트가 자기 기술주 애널 담당자가 주로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숫자를 다 셌거든요. 15개의 오늘 투자 의견이 줄 하향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페라리 같은 자동차도 있고 몇 개 한 두 개 정도는 섹터가 아닌 것도 있는데 여기 그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기술주 섹터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투자 의견 내린 거가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만한 것들 중에 보면 도키사인도 들어가 있고요. 조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토탈 S 있고 줌 예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한국 미국 증시를 뉴스하는 거 보면 준비도에 투자 의견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많이 내렸어요. 네. 그것은 기술주가 뭐 다 완전히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싸다.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좀 줄이고 다른 걸 좀 사시라 이런 얘기에 큰 틀에서의 맥락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매도 의견이 꽤 많이 나왔네요. 네. 보니까. 매수에서 중립 내린 것도 있고 심지어는 매수에서 매도 내린 네네네. 것도 있고요. 반대로 뭐 중립에서 매도 내린 것도 있고요. 야. 반면에 똑같은 JP모건이지만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그걸 매수로 급 올린 것도 있어요. 한번 혹시 아시는 아마 대표님 아실 것 같고 미국의 방송 보시면 아실 텐데 터보텍스 있지 않습니까? 네. 터보텍스를 사실 미국 보시면 모르실 수가 없거든요. 네. 터보텍스를 만드는 회사가 인튜이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거는 어느 목표주 급상향시켰어요. 네. 네. 그래서 다 약간씩 다르니까 저평가된 거, 고평가된 거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저 고평가된 게 꽤 있다라는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 좀 보라. 네. 네. 기술주 쪽에 많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도어대시를 또 한번 봐야죠 우리가. 네. 네. 도어대시가 뭐 도어대시를 떠나서 제가 IPO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다 설명을 하셨고 IPO하면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대표님이. 네. 근데 도어대시는 쉽게 해서 배달의 민족인데 회사 측에 오늘 제시했던 당초 제시했던 가격은 지난주 처음에 지난주 월요일날 그 IPO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주당 뭐 $70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눈치 보고 올렸어요. 90에서 95달러 희망을 했는데 약간 우리랑 약간 제도가 다르지만 오늘 붙은 거는 $102 IPO가 성사됐습니다. 아. $102. 그보다 네. 더 높인 게 더 프리미엄을 준 거죠. $102로. 네. 그래갖고 나온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400억 달러 수준 얼추 어바웃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첫 그거는 이제 IPO 해당되는 사람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주로 받은 거가 되겠고요. 첫 거래는 $182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견주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189 정도 붙었으니까 얼추 600억 달러 정도 붙었거든요. 물론 이게 시장도 올해 엄청 커졌고 마켓이 올해 더 높아서 지금 미국 기준은 48% 정도 됩니다. 아 네. 마켓 점유율이? 예, 우버이츠가 2등에 대한 25% 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도어대시가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거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짐 크레이머 말씀하셨고 사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각자 다 판단이 있겠지만 네. 도어대시가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이 PSR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매출 대비 이 밸류로 보면 쉽게 테슬라의 급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테슬라급의 평가? 네, PSR이 테슬라가 내년 기준으로 보면 16배 정도 나올 겁니다. PSR인 게 Price to Sales Value. 네, 전체 매출이랑 시가총액의 매출이 그 매출이 네. 저 주가가 매출의 몇 배냐? 네, 다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면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이익이 나는 건 그래서 주당 이익을 보는데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이런 걸 따질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래 성장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많이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어떻게 견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에어비앤비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 뭐 온라인이고 오프라인 하면 저를 아시는 분이 다들 물어보는 게 에어비앤비를 물어봅니다. 예. 에어비앤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처음부터 사야 돼요? 얼마 어떻게 사요? 이런 거 다 물어보시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에 그 갖고 몇 가지 수치를 확인해 드리면 네. 에어비앤비가 지금 작년 그 2018년 장난 핫했을 때만 보더라도 한 320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리 IPO 시장에서요. 네. 근데 올해 3, 4월에 훅 떨어졌을 때 같이 그 당시 다들 팬데믹 때 일단 네. 180억 달러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다시 이제 380달러 되다가 이것도 이제 눈치 보고 조금 올렸어요. 희망 공모 가격 올려서 70달러 수준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0억 달러가 넘는 시총 거예요. 기준으로. 지금 IPO 그러니까. 예상되는 가격. 기업 가치. 예, 예, 기업 가치를 보면. 그럼 이제 딱 오늘 이렇게 도어대시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능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에어비앤비는 훨씬 확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개인적인 얘기였지만 네. 근데 혹시 약간 책 하나 말씀드리면 책이요. 네. 여러분들 중에 스캇 갤러웨이 교수라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스캇 갤러웨이가 여러분 검색해주면 금방 나오고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그 번역돼갖고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아마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책 좋아하신 분은 네. 그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아 저도 읽었어요. 읽으셨죠. 아, 그 분이 쉬운 거예요. 그 원서 제목 번역돼서 나왔죠. 원서 제목은 더 쉬워요. 더 포입니다. 네 마리하고 더 포가 원서인데 네. 번역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지금 그 NYU의 마케팅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은 워낙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11월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내년에 천억 달러 갈 수 있다. 가치가 네. 있다. 에어비앤비가. 네. 네. 근데 그 똑같은 논리가 이 양반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만큼의 PSR을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거 가봐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 말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것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도대시보단 그나마 조금은 좀 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다만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얘기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IPO 직후의 주가는 특히 초기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게 핵심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다들 에어비앤비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다 물어보시지만 딱 시계를 1년 반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리프트였습니다. 리프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 달 후에 우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버 평생 갖고 갈래요. 올인하겠다는 사람 줄 섰었어요. 네. 그 그림을 어떻게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 첫 번째가 우버랑 리프트 화면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초기에 샀던 분들이 지금 팬덤이랑 상관없이 작년에요. 절반 반 토막 났습니다. 우버 리프트 특히 리프트는 3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네. 그게 1년 네. 반 걸려서 지금이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버나 리프트가 가치가 없어졌냐? 지금까지 보고 보유하셔서 우버 사상초가 갔어요. 우버가 그렇죠? 아. 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네네네네. 그게 이렇다는 거 되겠고요. 또 올 작년이나 올해에서 히트쳤던 것이 슬랙이라고 있습니다. 저 워크라는 슬랙 M&A 예. 됐죠. 그것도 미국에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해외 기업에 일하시는 분 다 아는 회사거든요. 이거 네. 그만큼 초미의 관심인데 주가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훅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세일스포스 인수한다면서 훅 올라갔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스펙의 열풍을 가져왔던 버징 엘러틱이죠. 네. 그게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거래 붙고 나서 반에 반토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회복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마치 빅히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빅히트 공모를 받으시면 돈을 벌었지만 한 주 맞아서 돈을 벌었지만 네. 그때 처음에 막 사신 분들은 또 마음 고생 하셔서 좀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라. 다만 지금 보시는 분은 스노우 플레이크나 팔란티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어떻게 아니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너무 욕심 버리지 마시고 주식을 특히 IPO 주식을 투기적으로 해갖고 이것도 올인하고 이건 모두 이거 한 방에 사야 돼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 중에 극히 일부러 한번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에 너무 좀 그렇지만 너무 그냥 오래돼서 목숨 걸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 대안 예 현실적인 대안. 이런 좋은 IPO 주식만 자기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사갖고 ETF 예 모아가는 게 있어요. 2, 3년 동안 아니면 3, 4년 동안 약속된 자기네 전략 전술들을 갖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ETF 이름도 아주 쉽습니다. IPO란 ETF가 있어요. 이름이 네네네. IPO입니다. 네네네. 잊어버리 저희 방송 보시면은 한 분도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IPO란 말만 알면 IPO란 ETF가 있고요. 또 하나가 FPX란 ETF가 있거든요. FPX는 뭐예요? 네, 두 개를 한 그림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FPX, IPO가 오늘 현재 오늘 약간 떨어졌지만 사상 최고가 주입니다 지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버도 들어있고 슬랙도 들어있고 있고 FPX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도 들어가 있고 줌도 들어가 있고 작년 올해 히트쳤던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ETF나 펀드 있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저축 삼아 사는 거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운이 좋으면 오늘 시작할 때 에어비앤비를 사셔갖고 그냥 이게 쭉 올라가갖고 얼마에 붙을지도 모르겠지만 두 배, 세 배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실까?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훨씬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네. 흥분하지 말고 저런 거를 오히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올해 처음 서학개미 하신 분들이 서학개미를 하신 분, 동학개미 처음 하신 분들이 빅히트에 광분하셨잖아요. 10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죠. 10년 전에는 삼성생명이 그랬었잖아요. 네. 삼성생명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상장 빠졌죠. 이후 가격을 회복하는 지 5, 6년 내에 회복했을걸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꿈만 쫓지 마시고 주식은 네. 또 냉정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네. 좀 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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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뭘 좀 우리는 살펴볼까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제일 뒤쪽을 한번 볼까요? 네.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시라는 말씀 주식인데요. 오늘도 대표님 생각나서 나이키를 한번 잠깐요. 나이키. 예, 네, 나이키요. 저 보면 나이키 생각이 나시나 봐요. 진짜 생각나죠. 본부장 나이키 신발 엄청 자랑하잖아요.
주식은 정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들 선택하시면 진짜 그만이라고 진짜, 보고 있거든요. 진짜 나이키 승리의 나이키 곡선처럼 생겼네. 쫙. 그러니까요. 에? 다만 하실 것이 있다 그러면 약간의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검증을 주가로 검증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실적이 움직인 그 자체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나이키라는 거는 전 연령대 최선호 스포츠 의류고요. 운동화로도는 단연코 1위죠. 여기에 약간 도전하는 거가 10대 미국의 10대 여학생의 스포츠 의류로는 지금 룰루레몬이 1등을 뺏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나이키가 여튼 압도적인 1위인 건 맞는데요. 주가는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올라간 주식 딱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갔죠. 제일 먼저 올라간 거가 디즈니가 사상 최고가 갔고요. 스타벅스가 어저께까지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들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기술주가 아닌 것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브랜드네 브랜드.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라는 거가 JP모건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검증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야후 파이낸스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도 있고 사이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저도 오늘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한 매출이요. 그리고 영업이익, 주당 이익. 그리고 오래된 기회면 배당금의 추이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몇 개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런 게 매출과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주가와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것까지 하고 나서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어느 증권사나 HTS 보면 전 다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주가 자체만 보지 마시고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목표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 좋거든요. 네.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건 한국 주식도 다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최근에 삼성전자지만 네 달 전에 보면 목표 주가 올라가고 이점에 올라가는데 주가 횡보했거든요. 네.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을 보신다면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좀 주식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근데 저 나이키는 진짜 저는 이제 나이키하고 그 비즈니스 해보니까. 네. 나이키 매출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기가 참 거의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나이키가 이제 미국만 하나도 리테일러하고 다 프랜차이징 라이센스를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 라이센스의 등급이 제가 그때 할 때 한 10등급 정도 있어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네. 그러면 6개월 프리오더를 하거든요. 6개월 이렇게 이 그 새로운 제품 뭐 기존 제품 해가지고 딱 몇 켤레 프리오더를 해줘야 돼요. 네. 그걸 가지고 생산해서 나가는 건데 네. 오더를 조금 하면 이 등급이 낮아져요. 좋은 신발 안 줘. 네. 에어조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나이키는 진짜 무서운 회사다. 네. 어? 네. 그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여요. 아까 네. 보여드렸던 매출액과 지금 그 영업이익 추이 그거 잠깐만 다시 한번 화면 네. 잡아주시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텐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재미가 없고 성장도 아니고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요 위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인데요. 잘 보세요. 좀 말씀드리면 바 그래프가 매출액인데요. 네. 지금 두 분기 연속 성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지금 JP모건이나 다른 데서 이런 걸 좀 보시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IT 주식에 여러분들 핫한 것들 그런 것들은 매출 오히려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올라갔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익도 늘어났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목표주가나 목표주가는 변함이 없더라도 투자액이 지금 내려간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올해 매출 늘었냐? 매출 늘진 않았어요. 분명히 줄어들었죠. 다만 이커머스가 많이 늘어났고 이익도 줄었는데 내년에 정상화로 된다. 백투 노멀이 된다는 생각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간 다른 얘기들 캐터필러 그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그림이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출이 가장 잘 나가다가 툭 끊긴 것들 올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스타벅스가 이런 거고 디즈니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뻔한 것들이지만 IT가 아닌 것 중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제가 보았을 땐 괜찮을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가 저도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딱 포스코가 그런 거예요, 지금요. 대한민국에서는. 포스코? 예, 포스코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산업재고 대표 소재주잖아요. 기술주가 아니고 반도체 같이 쉽게 해서 훅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지금 웨이트를 올리려는 분위기가 있다. 네. 밸리에이션 높여주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참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전해주신
우리 미주미 이항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